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스윙의 가장 처음 시작 단계, 가장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테이크백에 대해서 좀 제발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테이크백이라고도 하고요. 뭐 테이크어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테이크백이라는 단어를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진행할 때 편해서 오늘 영상은 그런 테이크백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오늘 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뭐 당연하고 좀 뻔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 주변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 제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아마추어 분들 스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테이크백이라는 동작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좀 간단하고 너무나 좀 뻔하고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테이크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오히려 잃어버리고선 스윙 연습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 테이크백이거든요. 물론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가 좋고 시작을 잘해야지 다른 것도 잘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기본 원칙이긴 한데, 특히 골프 백스윙에서는 테이크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백스윙의 완성도가 결정이 된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테이크백은 굉장히 중요한, 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테이크백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팔로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몸을 회전하지 않고 몸을 가만히 둔 상태로 팔과 클럽만 들어서 그 다음에 테이크백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 스윙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프 스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강하게 치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는 게 골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이런 운동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골프의 기본 운동 원리는 내 클럽과 내 손과 내 몸통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원을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이 원의 뭐 시간 차이, 원의 회전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일정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만 좋은 스윙, 좋은 이런 샷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로 우선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가 도는 식이죠. 어떻게 보면 어깨 내 몸통이 팔과 클럽에 좀 질질 끌려다니는 형태로 백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는 몸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 늦게 따라온 어깨를 충분히 돌리기 위해서는 클럽과 내 팔과 클럽이 많이 팔과 클럽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몸이 좀 따라와서 몸을 어느 정도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느낌의 스윙은 오버스윙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정상적인 다운스윙을, 안정감 있는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런 다운스윙 형태는 공을 강하게 내 클럽을 빨리 휘두르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수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의 형태는 몸의 회전은 충분하게 하고 있지만 내 팔과 클럽은 컴팩트한 상태를 유지하는 백스윙의 형태를 가장 좋은 형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과 클럽이 컴팩트하다는 거는 뭐 적게 올린다, 뭐 조금 올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몸의 회전은 충분하게 하지만 내 팔과 클럽은 컴팩트하게, 몸의 균형을 잃어버린다거나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올리는 백스윙을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좋고 가장 좀 파워를 내기 좋은 백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테이크백 시작해서부터 클럽과 팔과 몸이 항상 같이 움직여주면서 같이 회전해줘야지 충분한 몸의 회전과 이상적인 뭐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팔과 클럽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추어 분들이 테이크백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빠르게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도 너무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팔로만 하는 스윙과 좀 연관이 있긴 한데, 팔로만 드니까 스윙이 좀 빠르게 급하게 올라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스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고 강한 스윙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버스윙이 된다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와 비슷하게 강하고 좋은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운동 방향으로 볼 때 백스윙은 올라가고 다운스윙은 내려오는 스윙인데 이런 운동 방향으로 볼 때도 너무 강하고 빠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은 강하고 빠르게 내가 있는 힘껏 스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올라가는 반동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내려올 때는 그 반동 때문에 좀 강한 스윙을 할 수 없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교수가들이 이런 스윙의 리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스윙의 리듬은 처음에 어드레스는 0이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0인데 이 상태에서부터 점점 빨라져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점점 점차적으로 빨라져서 공 맞는 순간에 100%의 나의 스윙 스피드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스윙 리듬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스윙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테이크백이죠. 어떻게 보면 0에서부터 바로 30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로 30, 40, 50, 60, 70, 80, 90, 100이 나와버리니까 이미 그 전에 100이란 100%를 채우고 점점 느려져서 90, 80, 70 막 이런 식으로 임팩트 순간에는 점점 감속이 이루어지면서 70, 80의 정도의 스피드밖에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도 어떤 식으로 스윙, 백스윙, 테이크백을 팔로만 시작하는지, 몸을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여유 있는 스피드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이런 백스윙 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윙의 전체적인 모든 모습들이 전반적인 모습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공부도 좀 하고 이것저것 자료도 조사하면서 제가 또 연습볼도 치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예전에 미처 신경 안 썼던 부분으로 최대한 느껴보면서 연습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영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특히 제가 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골프 스윙 뿐만이 아니라 골프 스윙 전의 동작이나 골프 스윙 후의 동작 아니면 내가 어떤 클럽을 살지 뭐 심지어 어떤 장갑, 어떤 골프화를 신는지 자체가 내 골프를 잘 치는 방법, 내가 스윙을 잘하는 것들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제가 그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에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향을 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잘 서야지 내가 뭐 원하는 스윙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샷을 내가 본대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에임하는 방법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테이크백을 잘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드레스를 쓴 상태로 계속 바라보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쓴 것 같고 잘 쓴 것 같고 하니까 계속 자세를 바꾸고 우리가 어드레스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벌이 긴 거죠. 인터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몸에 힘은 들어가고 어깨는 경직되고 이 상태에서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빠르고 강한 팔로만 하는 테이크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에임을 굉장히 잘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인터벌이 짧게 백스윙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테이크백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테이크백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런 테이크백 전의 단계, 어드레스나 아니면 스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연습장 가서 해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스윙들처럼 뭐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뭐 어떤 동작을 뭐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지 상태죠. 어드레스한 이 정지 상태에서 스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동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어렵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잊어버리고 아니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니까 테이크백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백스윙의 이런 완성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서 다음 연습 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백스윙을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테이크백,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좀 컴팩트하고 좀 여유 있는 좋은 백스윙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